개인적으로 저는 목살보다는 이제 연골. 아, 네. 아 저 요거 좋아해요. 이게 뭐야? 이거는 가슴 연골입니다. 네. 이거 있잖아요. 새총 같은 거 나오지. 그 보통 화살촉이라고 많이 부르는. 여기 인테리어가 뭐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 네. 가게가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철공소거리고 안에 들어오면 어떨까 했는데 안에는 또 굉장히 요즘 감성으로 깔끔하게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일단 제가 이 공간에 담고 싶었던 거는 사실 물레동스러운 공간이었는데요. 철공소였던 곳을 제가 들어가기 위해서 좀 부동산 사정을 좀 많이 쫄랐어요. 원래는 철공소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철제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원래 철공소가 있을 때 그대로 있었던 거를 지금 살리고 있고요. 요즘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위에 천장을 가운데가 뚫렸네. 네, 맞습니다. 여기가 사실 이 커튼도 좀 젖혀지는 구조고요. 아니, 그러면 저기 유리는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 뭐야? 이거 아이디어 좋네. 되게 좋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늘 이거 진짜 되게 오랜만이죠. 지금 이거 이렇게 딱 열었는데 너무 감동인데. 반찬이랑 소스도 세팅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되게 특이하네. 파예요. 파가 아니라 마늘. 아, 마늘종. 마늘종 같은데 뭐. 네, 맞습니다. 마늘종을 저희가 채 썰어서 만들었고요. 맛있네요, 이거. 네, 감사합니다. 이게 치즈 소스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되지? 살사에? 살사 쪽에 사우어 좀 들어가고. 네. 치즈 섞인. 아니 이게 근데 맛집 그 블로거였으니까 맛집을 많이 다녔을 텐데 그러면 거기서 뭐 이렇게 레시피나 이런 거 좀 갖다가 쓰고 뭐 이런 거 없어요? 5년 동안 블로그와 그 인별그램에 약 한 2,800개 가량의 포스팅을 했는데요. 좀 여러 아이템들 중에서 이제 오마주를 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마늘종채 같은 경우에는 파채와 고추채는 있는데 마늘종을 채 썬 것이 없길래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했고요. 뭐 소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동남아에 있는 식당을 갔는데 거기 닭 튀김에 나오는 소스에서 영감을 얻어서 네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땡큐. 오, 아우. 네, 주문하신 모든 고기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초벌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주문 즉시 초벌을 해서 서브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 있는 건 이제 저희가 흔히 닭갈비로 알고 있는 닭 허벅지살이고요. 그리고 가슴 연골, 안심, 근이, 염통 이렇게 다섯 가지 부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모든 닭은 사실 당일 날 들여와서 한 번도 얼리지 않은 생닭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닭 고유의 풍미를 좀 제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일부러 염지를 하지 않고요. 이거 좀 들리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핏기 없이 완전히 잘 익었습니다. 그래요?
풍미가 있네요. 어, 예. 그죠? 예. 예. 닭에서 이런 거 느끼기 힘든데 닭이 좋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씹어 먹으니까. 닭 특수 부위로 예. 이렇게 즐기니까 또 나름의 풍미가 또 있어요. 주문하신 특목살 나왔습니다. 네, 네. 마늘종채를 살짝 곁들여서 한번 또 드셔보시면은 상당히 잘 어울리거든요. 사실 닭목살 같은 경우에 치킨을 드실 때 기피하는 부위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드시고 인생 부위가 됐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목살보다는 이제 연골. 아, 네. 아 저 이거 좋아요. 이게 뭐야? 이거는 가슴 연골입니다. 네. 이거 있잖아요. 새총 같은 거 나오는 거. 아~ 보통 화살촉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가슴 연골에 살을 일부러 좀 더 붙여서 네, 좀 그래도 살도 좀 드실 수 있게 세팅을 했고요. 연골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여기라 그랬나요, 이거? 네, 이거? 연골이요. 형, 연골은 특수 부위 파는 데만 파는 거야? 왜냐면 닭에서 이거 하나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처음 먹어봐요? 저는 처음인 것 같은데. 와, 맛있다. 이유 이제 알겠죠? 네. 나랑 같이 오래 다녀보니까 무조건 뭐가 좀 꼬들꼬들 씹혀야 저는 그래야 좋아요. 물컹물컹 말고 네. 꼬들꼬들. 닭똥집 좋아하죠? 저는 별로요? 즐기는 편이에요. 저 진짜 좋아하죠. 이유 알겠죠? 꼬들꼬들. 꼬들꼬들한 건 다 좋아요. 요 결만 봐도 탱글탱글하고 쫄깃할 게 딱 보이네요. 이게. 저는 일단 거의 폭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요, 맛이. 다른 거 다 떠나서 맛이 좋습니다. 우와. 아, 목살. 네. 아, 닭이 이만하게 차이가. 이게 닭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건 독수리 아니야? 이건 무슨 거위 아니에요?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치킨에 쓰이는 11호고요. 아. 이게 오늘 들어온 게 17호. 아. 와, 진짜 크다, 닭이. 그러니까 목이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네네, 맞습니다. 이거 한 마리는 좀 먹어야 1인 1닭 안 되죠, 이거는. 아? 돼요? 아, 이거요? 이걸로? 아, 저는 다 돼요. 아. 그냥 자제하는 것일 뿐 아. 먹으려면 두 마리도 먹어. 아.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즉시 여기서 초벌을 해서 아, 이게 그릴이 네, 맞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이게 숯불보다 높은 온도로 아. 닭을 굽기 때문에 닭에서 날 수 있는 잡내를 네, 잡내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실 저희가 뭐 기름이나 이런 걸 쓰지 않는데도 자연스럽게 기름 밑으로 빠지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들어서 다 닦을 수 있게 돼 있는 네, 맞습니다. 일단 이걸 선택한 이유가 청소하기가 상당히 네, 편해서 아니,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 메뉴를 선정을 잘 하셨어요. 이 집은 뭐 특별한 다른 메뉴가 없잖아. 재료만 네. 좋으면 되는 집인 거니까. 원래는 뭐 하시던 분이에요? 원래는 제가
20대 때는 음악을 했었고요. 오? 무슨 음악? 어떤 음악을 했어요? 밴드에서 베이스 기타. 뭐 인디 밴드? 이제 아무래도 생계 유지를 위해서 네. 이제 직장에 좀 다녔었고 취미 생활로 이걸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저를 또 이렇게까지 인도를 해주더라고요. 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1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정말 가족들한테 제가 이 분야에 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지금은 가장 저를 크게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동네가 네. 굉장히 특이하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예전에 런닝 딱 이렇게 입고 이렇게 소파에서 이렇게 이거 뭐 그 옆에는 또 이런 아니 그러니까 여기 또 이 고급사 옆에는 너무 또 네, 너무 트렌디한 가게 네. 근데 또 그리고 또 고급사 고급사 뭐. 여기는 또 빵집 여기는 고급소인 줄 알았더니 또 잘 보면 빵집이고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잘 지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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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시구나. 안녕하세요, 사장님. 근데 우리 사장님은 물레동 토박이신 것 같아. 토백이죠. 토백이죠. 토백이라고 봐야죠. 근데 요즘 이렇게 옆에 이런 젊은 가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어떠세요? 글쎄요, 뭐 그 거리가 이제 사람들도 많이 끌거라니까 네. 활성화되니까 좀 좋죠.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탐골로드인데요. 아, 여기에요? 네. 아 그러면 이 거리를 우리 마탐이 살렸다. 네, 그래서 저 끝에서부터 뭐 되게 오래된 슈퍼 그리고 되게 오래된 소머리 국밥집 또 그렇고 뭐 백반집도 그렇고 제가 다 소개를 했고요. 죄송한데 근데 살렸다기에는 너무 얌전한 거리 같은데. 어, 여기가 금토에는 난리가 아, 주말에. 네. 주말에.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여기에요? 네. 아, 여기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사장님하고 잘 아세요? 그럼요. 우리 아들인데. 아들? 네. 친아들이요? 친어머니가 아니고. 네. 아, 깜짝이야. 우리 아들. 아. 네. 여기 사장님이시고요. 아. 네. 이제 제 마탄 로드라고 불리는 인증 스티커까지 제가 붙여놨어요. 아... 여기다가. 아, 여기요? 이거 가게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13년이요. 13년. 13년. 네. 그냥 봐도 왠지 맛있을 것 같은 집이에요. 네. 그냥 딱 들어가고 싶은 네. 그런 집인데요. 진짜로. 네. 우리 저 사장님 때문에 가게가 더 좀 잘 되나요? 그럼요. 어... 우리 물레동 대통령이신데 구석구석 높으면 높고 가맥이면 가맥 어, 소개를 또 식당이면 식당 다 일으켜 놓은 게 우리 네. 마탄 물레동 대통령이세요. 야 여기도 완전 옛날 옛날 감성의 가맥집. 우와. 우와 여기 너무 좋다. 아니 웬만한 루프탑보다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여기는 근데 왜 오픈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노포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저도 이런 노포 감성의 술집을 좀 운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큰 이유는 이제 이 동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철공소 사장님들이 좀 갈 데가 없어졌는데 좀 철공소 사장님들도 오셔서 좀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러네. 공간을 했고요. 아니 여기 보니까 입구는 좁고 안에 들어오면 넓고 이게 마치 이렇게 어, 들어가면 예전 그 주택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네. 어, 근데 여기 감성이 너무 좋아요. 그 가게 맥주라고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전주나 이런 데 가면은 정해진 가격에 맥주를 시키면 막 그 반찬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에요? 사실 그런 시스템을 하는 가맥집도 있는데 네. 이제 보통 가맥집을 상징하는 게 이 황태 부위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전주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지금 저쪽에 보시면 프레스기로 네. 황태를 부드럽게 눌러서. 찍고 네, 그리고 연탄에 구워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왜 하필 그 수많은 동네 중에 네. 왜 하필 물레동으로 약간 그 어렸을 때 저희가 살던 동네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람 두 명이 못 지나다닐 정도로 조금 골목길도 있고요.
약간 어렸을 때 향수를 좀 자극하는 동네이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철공소 사장님들이 되게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뭔가 사람이 좀 살아 숨쉬는 느낌? 좀 약간 사람 냄새 나는 동네? 네, 맞습니다. 앞으로 꿈은 뭐예요? 제가 이제 워낙 이 동네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물레동에서만 한 15개 정도의 매장을 내는 게 네, 저의 꿈인데 아예 최성민 너 타운처럼 그렇게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 네, 왜냐면 좀 다양한 아이템들을 해서 좀 남녀노소 누가 와도 좀 이 동네를 좀 느끼고 좀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게 제 꿈이고요. 약간 이장님 같은 느낌도 있고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상생하는 거죠. 네.